중간에 피게 좀. 네. 요즘은 저 과외를 등록을 하면 요즘은 과외 지도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나요? 네. 아, 요즘 과외 지도할 때그 등록을 해야 되나? 정부 기관에다가? 학생은 아마 안 해도 되는데. 수험생은 등록해야 되나?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동사무소 가서 등록해야 되나? 네, 졸업생은 만약에 안 그랬을 때 불법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겠네. 네, 아무래도. 어? 네. 세금도 그럼 과외 지도가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걸린 거예요? 네, 한, 네. 네. 그 옛날 사채하고 옛날 과외지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채가 지금 양성화되더니 과외지도도 양성화되고 있구나. 네. 그러면 과외지도하는 거하고 사채업하고 똑같네. 과외지도하는 게돈 많이 벌고 아니면 회사 와서 알바 뜨는 게돈 많이 벌고. 회사에서 뛰는 게더 많이 벌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알바하는 게돈 많이 벌어요. 과외지도보다. 아, 아니요. 갈지도가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습니다. 과외지도가 돈을 더 많이 벌죠. 네. 자, 10년 후에 누가 회사 와서 알바 뛰던 애하고 과외지도 하던 애하고 누가 성장하기가 좋을까? 회사에서 알바하던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과하십니다. 네. 자, 20...